하월슈! 야, 6월이 지나갔고 또 7월이 찾아왔어요. 근데 뭐 7월자도 엄청난 이벤트들이 가득하더만. 무려 1세대 전설 프리저 썬더파이어 얘네들 싹 다 나오고요. 와, 지금 난리 났어. 아니, 대기열 보시길래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2만 1000명이 넘어가! 아, 금방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 아, 진짜.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는 다크라이 악타입 1티어 포켓몬이 등장이래요. 다크라이도 또 겁나게 잡아야 돼. 그 전에 여러분, 뮤를 얻을 수 있는 퀘스트 혹시 아시나요? 스페셜 리서치 중에 환상의 포켓몬을 쫓아래요. 근데 메타몽을 잡는다? 메타몽 어디서 잡아야 돼? 거기에 고스트 타입 10마리? 나 고스트 타입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 퀘스트 클리어를 통해 커요미 그 자체 뮤 녀석을 얻어보겠습니다. 한 방에 100짜리 뮤 꺼줘. 잠깐만, 메타몽? 짜라란. 너로는 안 될까? 아, 메타몽 이거 어서 찾아. 자, 이제 프리저 알 뜨기 1분 직전이야. 6, 5, 3, 3, 2, 1. 나와라 프리저! 오, 나 나오는 거 처음 봐. 아. 왜 뮤츠가? 보니까 지금 썬더 파이어 프리저 얘네들 있잖아요. 뭐 약점이 거의 다 바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코뿔이 제가 한창 레이드 때 좀 잡았었어요. 보니까 얘가 거의 한 94%? 96%? 그 정도 될 것 같고, 아, 얘가 100짜리는 아니지만 너무 아깝게 한 98 정도 코뿔이. 얘를 거대 코뿔이로 좀 진화를 시키면 얘가 그냥 그 바위 타입 중에서는 뭐 압도적 1티어라고 하던데. 이 녀석 진화시켜보자. Nope. 신호의 돌? 뭐야? 이건 또 어디서 얻어야 돼요? 그 전에 이거 바이 타입 상성을 좀 맞춰야 되니까 기술을 좀 바꿔주자. 떨어뜨리기를 배워야 돼요. Nope. 엄마. Nope. 아니, 진흙뿌리 말고. Nope. Nope. 야, 뭐지? 스페셜 어택이랑 노말 어택이랑 둘 다 바이로는 못 배우나요? 아, 보면은 여기 신호의 돌이고 고 배틀리그에서 2승을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오케이, 바로 배틀 떠보자. 하이퍼리그 출격. 오, 나 이거 PVP는 처음 해봐요. 같은 초보길인데. 자, 텅비드랑 일단은 추천해준 대로 갔거든요. 그래, 뮤츠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깔끔하게.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전설 애들로만 출격할게요. 그렇지, 스킬 큰 거 한번 가자. 사이코 브레이크 잡아주고. 오, 세다 세다. 이거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막아. 살아야지. 응, 막아. 아, 역시 사이코 브레이크 상당히 강력합니다. 나도 한 번 더 간다. 준비하시고 브레이크 쏘세요. 뿜. 아, 왜 이렇게 끈질겨. 그냥 포기해. 가이오가가 그냥 대포로 날려버렸는데. 아, 아직 한 마리 더 있었구나. 너 물타입이 약점이야. 잘 가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프리저 큐가 잡혔어요. 아, 근데 이거 아직 거대 코뿌리가 완성이 안 돼서 출격할 준비가 안 됐는데. 오, 대망의 처음 보는 프리저입니다. 와, 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첫 프리저 출발합니다. 따따따. 잠깐만, 얘 램펄드가 이거, 아, 불공격 쓰네. 얘 말고 일단 보내준 다음에. 그렇지, 나와라. 거대 코뿌리는 아닌 그냥 일반 코뿌리. 오오, 기술 피해, 기술 피해. 와우, 야, 센데. 자, 무빙 치면서 코뿌리를 좀 공격할게요. 와,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거대 코뿌리 있어야 잡겠다. 그나마 지금 인원이 많아서 뮤츠로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갖고 있는 거 볼까? 엔테이도 있고 뮤츠는 다들 이제 기본으로 갖고 있네. 근데 이거 제가 듣기로는 정작 레이드에서도 못 쓰고 PVP에서도 그냥 버려지는, 아이, 쓰레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1세대 전설이잖아. 너무 멋있어. 무조건 잡아야지 일단. 자, 잡았습니다. 첫 프리저 토벌 성공. 개체값이 어느 정도 나와야 좋은 건지 모르겠네.
처음 하자마자 100짜리 뜨나요? 아니면 이로치? 이로치가 진짜 nope. 아, 이로치나 어림도 없네. 어? 날씨 부스터 받아서 CP값이 2100이 됐네요? 일단은 이거 먹여서 너희 녀석 패턴 한번 보자. 어, 원이 그렇게 크진 않네. 오, 됐어, 떴다. 뭐야? 바로 잡히나? 촉각? 아, 화이트! 엑셀. 어, 프리저는 엑셀 띄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약간 뮤츠랑 감이 살짝 비슷한데요? 던지는 감이? 어! 그렇죠! 아! 저의 첫 프리저! 넌! 됐구야! 자, 다시 백값 써볼까요? 너, 뭐, 니. 자, 그러면 일단은 코뿔이 마무리 지나 한번 시켜봅시다. 좀 아픈데? 좀 아픈데? 어, 이러면 나도 가이오가로 간다, 자식아! 이건 이겼다. 응, 마가? 마가 죽어! 마무리! 준비하시고! 쏘세요! 잠깐만, 나 이제 기술 다 막았나? 응? 서로 별로야, 괜찮아! 거대 코뿔이가 될 코뿔이! 뿔로 마무리 컷! 성공! 아, 이거 왜 이렇게 빡세냐? 여기서 신호의 돌이 나와준다면. 신호의 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자! 2차전 들어가보자. 5명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와, 쎄. 아, 이거 피 까이는 속도가 좀 느린데 많이? 아, 바이타입도 없나 내가? 이 페이스면은 간당간당 하겠어요. 아, 근데 공격이 약간 즉발이라서 피하기가 힘드네 이거. 그렇지, 리자몽 열일하자. 찹찹. 이거 못 잡는 건 말이 안 돼. 와, 진짜 간당간당하다. 30초 제발 깨야돼. 조금만 힘내. 다 왔어. 그렇지. 아, 이게 이렇게 힘들게 깰거요? 아, 5명은 힘들다. 쪼레브로는. 와, 이거 제가 빨리 깨려면 제 데미지 세팅을 더 좀 쫙 하고 와야 좀 수월하게 레이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신히 깼다. 여기서 만약에 이로치가 뜨나? 이로치 뜨나? 찹. 어? 이게 바로 잡혀? 하하, 진짜 너무 애매하다.